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솔직함의 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게 불편한데 좋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가짜같이 느껴지고 내가 내 그런 생각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사람 대할 때 나는 최대한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데 별로면 별로라고 하고 이게 아닐 거면 아닐 꼽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뀐 게 아 근데 그게 사회성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팬으로서 정한님 노래 들으면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보자면 그 솔직함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사실 순이도 그렇고 백세도 그렇고 그토록 담을 냈던가 비싼 외투인데 이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저는 그게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어른들은 많이 사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른이 될수록 숨기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하게 어떤 강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솔직함이 좀 본능인 거여가지고 사실 안 그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저도 뭔가 그 전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에서 소재를 얻고 싶기도 하고 꼭 사실이어야만 솔직하면서 시작해야만 좋은 곡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솔직한 거에서 항상 창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게 저한테 가장 많이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노래를 만들고 싶다, 노래를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 도움도 되는 게 듣고선 그 희열을 느껴주신 것처럼 저도 만들면서 평소에 솔직하고 싶었으나 솔직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스트레스가 노래를 쓰면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를 때마다도 풀리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뱁새 부르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싶었죠. 아, 야 겁나 잘 어울린다. 난 안 어울려. 너 어울려서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막 하고 싶었던 그 찌질함이 그 솔직함이 이제 노래 부를 때 나오는 거죠. 정원님은 노래하실 때 말고 평상시에도 좀 솔직함이나 이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정직한 사람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정직과 솔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이버 한번 찾아보면 안 돼요?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직하다.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 어? 그것도 정직은 뭐예요? 정직하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다. 이것도 바르고 곧다. 바르고 곧다인데 어? 그러면은 솔직은 숨기는 거고 정직은 꾸미는 거예요.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근데 뭔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가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거 있잖아요. 약간 솔직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능동적 거짓말과 수동적 거짓말의 느낌이 그 저는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 시력이 지금 더 좋아지면 안 보여도 되는 저기 있는 날파리도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저 스스로를 포장하는 건가 지금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솔직함에 대해서 그때 막 생각을 하는 게 중학교 때 성당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제 머릿속이 쓰레기통이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근데도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궁금증,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머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까지도 가고 그런 생각이 너무 심해서 고해성사 할 때 그런 걸 말씀드렸어요. 저희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가 그거를 그거 쉽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도 덜 받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마음속에 못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치졸한 마음 다 있는데 맞아. 그거를 다 뒤져야 되는 약간 엄마의 청소 방법인 거죠. 원래 이제 딸들의, 아들들의 청소 방법은 이제 양말은 이제 쫙 대충 못 찾으면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가 딴 데서 하면 다시 이거 쓰레기통 꺼내서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는 망각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죄책감이나 못난 부분들 미련들에 대해서도 계속 망각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자꾸 백업해 두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잊혀질까봐. 그리고 백업을 한 걸 계속 살펴보는 거지. 계속 살펴보죠. 네. 정한님도 많이 그러세요? 그랬던 편인데 근데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되면서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 현명과 지혜의 이유 중에 하나는 노화로 인한 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거고 사람이 이게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기억을 갈수록 계속 똑같이 잘한다? 그러면 사람은 못 살고 못 살죠. 자기가 사는 만큼 잘못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살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기억력이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게 자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백세도 그렇고 김천여도 그렇고 알 수 없는 작곡가도 그렇고 와 이 집도 되게 많이 들어주셨고 그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사실 뭐가 컴플렉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컴플렉스가 아니거나 극복을 했거나 내가 허용하는 수준의 컴플렉스인 거고 그쵸. 제 진짜 숨겨진 컴플렉스라서 얘가 이걸 나한테 말을 하면 난 너랑 절교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난 너랑 이별할 거야 하는 종류의 컴플렉스는 사실 겉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좀 쉽지 않죠. 그쵸 못하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을 하는 모습이 쿨해 보이는 보니까 거? 먼저 그냥 막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좀 설레발 치는 성격이 좀 있기도 하고 네. 그게 그대로 이 집에 말씀해주신 이 집 수록곡에 많이 묻어나왔던 거고 특히 저는 그 앨범 소개할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한테 뭐 이렇다고 라고 얘기하는 류의 앨범이다 라고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딱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 보면 내 단점도 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뉘앙스였던 거죠. 그게 컴플렉스가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거. 네. 우와. 네. 아, 올 때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잠시만요. 너무 기대. 이게 오니까 배가 고프네. 이게 이제 먹태거든요. 먹태랑 감튀를 시켰거든요 이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이 굿이. 오 그 두 개나 시켰어요? 두 마리 시켰습니다. 와 센스가 있으시네. 네.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번 요거 한번 맛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이게 벽돌이 있으면 좋은디. 오 저 벽돌이 있어요. 오? 벽돌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네. 어떻게 해요? 정말로요? 여기 이제 라쇼페. 라슈페라는 맥주인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2016년에 찍은 거에서도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정원님께서 병따개를 들고 가셨는데 이제 예,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이제 세계 맥주나 수입 맥주 같은 거 파는데 파거든요. 와 이게 그래도 좀 약간 도수가 조금 돼요. 오 좋아요. 이게 330ml 제발. 아 못 따랐다. 너무 잘 튀긴 것 같아, 깔끔할 것 같아. 네, 이게 아주 이런 거는 손에도 기름기도 많이 안 묻죠. 말 빨라졌어. 짠, 이제 아. 이거 세팅을 하시고 저는 이거 아저씨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네. 여기 하나 집으시고 이렇게 왼손에 장전 해놓으시고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까먹었다. 뭐? 저는 출근송이 클래식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오늘 나 진짜 파이팅! 오늘 나 최고! 클래식 나 절대 따라올 수 없어 할 때 그 클래식처럼 여기 총 탁! 탁! 팡! 해서 이거 한번 드시겠어요?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맛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행복하다 아 낮술이 제일 행복한데 네 이게 좀 덜 시원하죠? 돌려는 게 약간 있는.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그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다행히도 아이스에 크게 집착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떤 날에는 내가 나 진짜 잘할 수 있고 나 내 스스로를 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분이 들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뭘 한다고 솔직히 거울 보고서 너 똑바로 내 눈 봐봐. 너가 하고 있는 거 너 진짜 그렇게 대단한 거 맞아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뻥치냐 엄마? 이러는 날이 있는데 클래식은 이제 요런 기분을 좀 더 이렇게 해주는 그거는 전 클래식 그 이제 3집 발매하고 발매 콘서트 때 처음으로 이제 리프트를 탔어요 콘서트에서 그래서 이제 멋있는 척을 다 해봤어요 춤도 추고 그러면서 그 딱 등장할 때 약간 여신처럼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뒤에 후광 딱 나오고 그러다가 짠! 난! 하고 했을 때 제가 딱 이러고 앉아있었던 거죠, 리프트에 네. 막 그런 게 그 당시에 저한테는 되게 절절했던 게 네. 저는 저의 못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게다가 잘 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없는 어떤 몸을 쓰는 라이브에서 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네.
이게 퍼포먼스를 실제로 할 때 저의 심정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못난 모습이 막 보여지는 것과 이게 하나도 안 멋있는데 사람들이 멋있는 척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사활이 걸린 것 같은 퍼포먼스였어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 노래가 특별하기도 하고 혹시 그런 그 이제 자신감 뿜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들기도 하시나요? 어떤 거야? 가상의 적. 가상의 적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사이 안 좋을 것도 없는데 아씨 약간 나랑 동갑인 괜히 어떤 누구 또 잘한다? 저는 약간 에드시런이 그러거든요. 저는 에드시런 공연하고 아 새끼 저거 뭐 잘하지도 못하고 저 포록 아니야 저거? 아 에드시런도 한데 나도 할 수 있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는 가상의 적은 아니었고 내가 걔다 라는 느낌으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욘세다 약간 그런 느낌? 클래식 같은 건 진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발라드나 좀 더 소울 있는 거 할 때는 휘트니스턴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제가 평소에 되게 이제 리스펙하고 많이 닮고 싶은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해놓고 한마디만 더 해보고 괜찮을까요? 허밍만 하고 노라 존스, 휘트니 휴스턴, 비욘세, 정한님 이렇게 네 개 하고 블라이드 테스트 하면은 이 각각 목소리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사회화가 덜 된 아이들한테 네 개의 카스트 테이프를 해놓고 어디로 기억하냐 하면 다 정한님한테 기억할걸요? 근데 지금 상상해봤는데 너무 좋겠다. 휘트니랑 노라 존스 허밍을 들을 수 있어. 제가 노라 존스랑 비욘세한테 DM 좀 해볼까요? 이거 책티 싸우지 이러면서 SWJA 앨범 Brand New 앨범 Cool Shit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생각도 못해요. DM 보내는 거는 좀 못해가지고 저는 토드 필립스라고 조커 행오버 감독이 있거든요. 토드 필립스한테도 DM 보냈어요. 아 진짜요? 영화 잘 봤다고. 와 너무 멋있다. 그냥 토드 필립스 뭐 흔히 만약에 좀 좋으니까 DM 보내요. 토드 필립스 Hey Todd Good Movie 이러면서 우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 보건 말건 일단 보내는 그런 그거 자체의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감히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선물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물 그냥 어떻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게 선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걸 이거는 그냥 선물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테이프인데요. 뭐야? 어머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니 어디서 이거 이뻐가지고 이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 앨범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로? LP로도 갖고 있어요. 테이프로는 없어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보자마자 소름 돋았어.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LP 플레이어 없는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는 있거든요. 아 정말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앨범 너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LP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LP 플레이어를 못 써가지고 아직 LP 못 들었어요. 근데 테이프는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질문 왜 안 물어봐요? 어떤요? 댓글 직접 달았는지. 아 직접 다신 거. 아니 그게 그 저기 뭐지 오피셜 채널을 어쨌든 회사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그때 저 스케줄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회사에서 막 신나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에 도망가서 나왔어요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신나하는 거예요. 그 같이 보고 제가 했던 말을 이제 대신 적어서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때 약간 망언이었거든요. 그게 왜요? 성정원님이 이걸 보시고 그 노래가 그 이것 때문에 생긴 거. 네, 어디 가셨잖아요. 네. 거기 해변. 강화도. 네. 이 노래 나오셨대요. 강화도 편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나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뮤지션 분께서 저희의 강화도 편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거기 갔던 그거 보고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죠. 네, 그래서 옆에서 보고서 이제 한 말을 이제 옮겨서 적어주셨는데